무슨 노래 준비했는지 말씀해 주세요. 네, 저는 뮤지컬 광화문 연가에 나오는 고 이영훈 작곡가님의 옛사랑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. 동백 나는 불빛들 켜져가며. 뽑아서 해도 되고, 네. 지금처럼 스탠드로 해도 되고, 어떻게 할까요? 왜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보고 있지? 그랬나요? 원래가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자꾸 올라가네. 아유. 반했어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나온 보이스랙이 제일 좋아요. 와, 차 안에서 이거는 못하는데 너무 잘하는데요. 감사합니다. 남들도 하면은 막 눈물 훔치는 관객분들 많은 거 아세요? 부담감 팍팍인데 어떤 점이 본인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셨어요? 저는 옛사랑이 좀 부모님에 대한 옛사랑으로 좀 느껴져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자신만의 옛사랑을 좀 추억하면서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곡을 했습니다. 소환시켜 주세요. 어떻게 보면 배역의 노래를 하는 거니까 배역답게 그렇게 좀 멋있게 노래를 하고 싶어요.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. 지나온 일들이 가슴을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.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.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.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.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.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.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.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에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.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.